할까요? 네. 어, 네. 자, 그 처음부터 한번 배우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주먹을 쥐고, 네, 쥐고 스키 타듯이 하나, 둘. 어, 네. 왼쪽 타고 이제 땅든 거예요. 아, 오른손으로요? 네. 네. 아, 땅고, 땅고. 네, 이게 아까 바로 말씀드린 다키야 댄스입니다. 다키야 댄스. 네. 하고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그리고 저희가 다이아몬드 DIA잖아요. 네. 어, 네. 발로 만들 거예요. 네. D 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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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네. D I A. 네, 네, 맞아요. 네. DIA 해서 이제 앞으로 DIA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앞으로. 네. 이렇게.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반복인데요. 네. 또 한 번 더 스킬을 타줍니다. 하나, 둘, 한 번 더 닦아줍니다. 닦고, 닦고, 다시 옴. 아, 또 닦아, 또 닦아. 네. 또 닦을 때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양손으로 닦아줄 거예요. 양손으로. 네. 앤, 하나, 둘. 하나, 오. 스텝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하나, 둘. 어, 아, 하나, 둘. 네. 아. 양손으로 닦아주고. 네. 다이아몬드를 그릴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하나, 둘, 위로, 뒤로, 뒤로, 뒤로. 완성. 아, 완성. 아. 네. 오. 오른손은 두 손가락, 왼손은 다섯 손가락. 와우. 네. 맞춰주시면 다이아몬드가 완성됩니다. 우와. 오. 아, 제가 이거 너무... 볼 때는 어 되게 쉽겠다 했는데 오른손과 왼손이 따라오면서 다리까지 따라오는 안무. 네. 오. 헷갈리네요. 네,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다이아몬드 저희가 다섯 명이잖아요. 다섯 명의 다이아몬드. 아, 맞는 네, 의미가 네, 있군요. 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어, 알겠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다시 해볼게요. 좋아요. 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아, 좋아.